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은 소식 있다고요. 예. 네.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 예. 민준 씨는 폭망할 거라고 했던 오징어 게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미국 그 에미상 후보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와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되고 있습니다. 에미상. 잘 아는 상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들어는 봤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상인지 몰라요. 우리 저 김어지 평론가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미국 국립 TV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주관을 해요. 뭐 가장 뭐 세계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돼서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영화로서는 아카데미가 있다라고 하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으로서는 에미상이 최고의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고 뭐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많이 했기 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가 멀었었는데 에미상 같은 경우는 더 먼 상황이에요. 사실 TV 프로그램이 잘 돼서 막 해외에서 수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선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렇죠. 미국에 수출한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더 힘든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서울 드라마 어워즈 이런 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상 주고. 그랬지만 아, 예. 우리 뭐 재밌는 드라마 진짜 많은데요. 많은데 사실은 사랑 걸렸네요. 우리 그런 거 재밌잖아요. 전원일기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예. 혹시 연춘추가 어떻게 되냐? 연세가 혹시 아,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요. 하여튼 그 이 에미상은 저 섹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 자기네들끼리 상 준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국제 에미상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지역 에미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프라임 타임 에미상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황금 시간대 방송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러니까 왕중왕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에미상이 각광을 받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거기 프라임타임 안에 우리 드라마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되지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아예 수상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다 국제 에미상 쪽으로 밀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런칭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1위를 해버렸네.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자격을 얻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요즘에는 사실은 모바일로 스트리밍해서 보고 싶을 때 보는 그런 세상인데 프라임타임이라는 그 키워드가 의미가 있어요? 예전처럼? 사실 지금 지난달에 제73회 이제 에미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상을 받은 게 이제 퀸즈 캠빗이라고 한 작품이 미니 시리즈에서 이제 작품상을 받았어요. 근데 OTT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예전처럼 뭐 7시에서 9시가 황금때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핵심적인 시간대에 방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조회수가 나왔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그 넷플릭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아카데미보다는 훨씬 좀 그런 포용력은 있는 상이 에미상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 과연 여기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언제 받는 거예요? 수상 발표? 내년도 한 9월쯤에 이렇게 수상 발표를 한다는데 지금 내년 9월 내년 9월까지 이제 어떤 일이 그렇죠. 벌어지냐면. 이제 올 말서부터 시작해서 올 겨울 시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제 레이스를 돕니다. 아, 그래서 작은 상들을 갖다 쭉 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본상까지 이렇게 가는데. 1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 에미상 레이스를 통해서는 과연 우리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근데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 그 기사들이 그렇게 넷플릭스를 씹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주로 씹는데 뭐예요? 첫째가 수익 배분. 두 번째가 세금 포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망 사용료 안 낸다. 뭔가 분노할 만한 포인트는 딱 있네. 네, 뭐가요? 그런 세 가지 키워드들이. 네, 그 키워드를 막 씹어. 그런데 수익 배분이라는 문제에서 좀 할 말이 많아요. 네.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데에서 뭐 이할문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수익 배분에서 보세요. 넷플릭스는 200억이 제작비가 든다 그러잖아. 네. 그럼 200억을 다 주고 거기다 플러스 그 제작사나 이런 상황들을 보고 플러스 10에서 20%를 그냥 확정 수익을 줘버려요. 개런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을 그냥 무조건 보게 해줘. 망하는 게 없어. 보장을 10에서 20을 더 주는 거죠. 그렇게. 넷플릭스랑 계약하면 망하는 게 없어요. 오.
그런데 우리나라 지상파랑 계약을 하면 해당 6억짜리 드라마를 4억만 줘. 해당 4억씩만 줘.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이거. 어. 어,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PPL에 목매고 아. 시청률 떨어지면 쪽대본 쓰고.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시청 저 지상파 갑질 때문에. 그러면서 예전엔 또 재방송비도 안 줘갖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수익 배분에서 야 대박 났는데 그걸 왜 안 나눠주느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홍보비 누가 다 쓰느냐. 홍보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체 이, 그 넷플릭스가 다 냅니다. 그런데 지상파에서 방송 런칭했을 때 제작 발표에 지상파에서 다 내냐. 아니요. 반반 나눠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갖다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대박 나면은 대박 수익 나눠주냐. 별로 안 나눠줘요. 그냥 보너스 형태로 주지. 그런데 이런 거 갖고 수익 배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간다? 아이, 저는 대장동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장동도 5,500억을 갖다 미리 남겨줬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땅값 올라갖고 돈 번 것까지 뭐 배분해야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이 받으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아예 말을 안 하시네. 아, 디렉션하고 뭐, 잘 듣고. 저 혓바늘이 많이 났어요. MC 자질이란 잘 듣고 리액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니 뭐 안 해요? 아무것도? 저희 드라마 얘기할까요? 네네 드라마 네, 얘기해보죠. 오늘 얘기해볼 드라마는 저희 예. SBS 홍천기라는 드라마예요. 저희가 홍천기? 사실 한 반년 전쯤에 SBS 조선구마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해서 판타지 사극으로 홍천기라는 드라마를 또 갖고 왔다고 합니다. 지구용사 벡터맨의 성인 버전 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아니, 뭐, CG 나오고, 뭐, 장풍 쓰고, 막 이러길래. 그럼 유치했나요? 그런 CG가? 네. 막, 무슨, 뭐, 지붕이 호랑이가 날아다니대요? 저기요, 선입견을 갖게 하지 마시고. 네, 뭐, 우리 저, 날아다니는 그 드라마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도 먼저 하고 갑시다. 좋습니다. 줄거리 네. 그럼 간단하게. 줄거리 좀 소개시켜주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환타지 사극인 줄 알고, 그래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덜 들었어요. 홍천기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뭔가 정통 사극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첫 장면이 뭐 이렇게 마왕의 캐릭터가 올라오고 그래서 SBS 사극이 좀 그런 환타지 사극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돌리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보는데 아 이게 처음 1회는 좀 환타지 사극을 해가지고 기괴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네.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예, 뒤바뀌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읽어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처음에와는 달리 좀 흥미진진하고요. 간혹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야 놀랍다. 예. 울지까지? 예. 울었는지 눈물이 나왔는지 약박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마치 마늘을 또 마늘. 근데 이 작품은 그 민준 씨가 그렇게 막 폄하할 그런 기획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왜 아니 뭐 성역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시청자인데. 그래요. 근데 이 웹 소설의 최고 작가 정은걸. 정은걸 작가 그 작가의 그 뭐 신작이에요. 네. 신작이라고 하긴 좀 나온 지 됐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뭐 가장 최근 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그 대박 낸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그다음에 성균관 뭐 스토리인가요? 스캔들. 성균관 스캔들 이런 걸 그분이 다 썼어요. 웹 소설로. 그래서 그 웹 소설을 드라마로 옮긴 것 자체도 화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뭐 PD나 뭐 이런 분들이 네.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김유정, 안효석 네.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아이돌과 또 김유정 이렇게 만나가지고 화제가 되고 네. 화제로 그냥 가득 찬 드라마라서 지금 시청률 10%를 넘기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작가와 대배우들이 나오는데 예. 네가 온데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고 유정 씨랑 그 효섭 안효섭 씨 효섭 네. 배우님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두 분 다 너무 좋아하고 왜냐면 팬들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팬들이랑 전 BTS도 까는데 오 아니 노래가 안 좋아 안 좋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안 좋은 노래가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아 BTS는 안 까는데 노래는 깔 수 있다. 안 좋은 노래 깔 수 있죠. 야 진짜 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간에 네. 유정 씨나 그런 그 남자 배우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어서 김유정 공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유정 씨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추격자 때부터. 추격자. 그 아, 하정 나왔던... 그렇죠. 하정우 씨랑 어... 맞나요? 네. 맞죠. 지금 보신 거 맞나요? 맞아요. 추격자 하정우랑 김윤석 배우 나오고. 네, 맞아요. 잠깐 나왔죠. 잠깐 아역으로 나왔어요. 야, 그때 어. 그때부터 좋았고.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저는 어, 누누이 말했지만 유정 씨가 제자예요. 아, 몇 번을 말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님인데. 예, 아, 이거 보면서 CG가 어. 너무, 그니까 뒤에 만약에 BGM만 배경음악만 백터맨 뭐 이렇게 나오면 어. 진짜 유치해질 수 있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CG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나아요. 이거 좀 나아요? 이건 좀 예. 나은 편인데. 예. 그 말씀하신 호랑이 나오는 거 사진 호랑이. 있나요? 그거 좀 유치하긴 하던데. 예. 호랑이 나오고 그리고 그 머리 하얀 분 누구죠? 머리 하얀 분. 그렇죠. 우리 저 그 삼신할매. 아니 말고 다른 분. 삼신할매 말고. 젊은 분 있어요. 홍 무슨 홍. 호령. 호령. 와, 그분 호랑이 귀신. 예. 누구예요? 그분 이름 뭐예요? 맞아요. 연기 그분. 진짜 이 땅에서 물러가거라. 어, 여기 있다. 조예린 배우님. 연기 잘하는 연기입니다. 잘하는 아, 연기라고. 그럼요. 이 땅에서 물러가거라. 여긴 내가 다스리는 땅이니라. 이러던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요거 답답하다. 자료화면이 있으면 한번 꼭 띄워주세요.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궁금하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판타지라는 그 장르 자체가 스토리를 잘 설득을 해서 이 세계관에 입덕을 시키면 정말 빠져들게 되지만 뭔가 하나 포인트가 딱 마음에 걸려서 아 뭔가 유치하다 싶으면 전체가 다 유치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라이트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입덕이 맞아, 되지. 맞아. 그냥 하이라이트로 어 호랑이 야 얘 연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 이거 뭐 국어책 읽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캐릭터를 이해하고 봐야지. 네. 예. 이해력이 문해력의 문제인가? 아, 제 불찰입니다. 네. 악플 달아주시면 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하셨어요. 네. 근데 원래 이 SBS 드라마가 판타지 사극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KBS는 정통 사극 만들고. 네. 근데 판타지 사극을 만드는데 KBS 드라마들이, 아, 그 SBS 드라마들이 몰입을 방해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 너무 화려한 CG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씀하셨듯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몰입을 방해하니까 사극 장르를 온전히 즐기고 싶은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홍창기는 그런 거를 지적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뒤에는 많이 뺐죠. 말씀하신 두 배우들의 세 배우죠. 그 감정선에 좀 초점을 맞췄고 특히나 그 뭐 예전에 신윤복을 소재로 했던 SBS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드라마도 보면은 그림을 잘 못 살렸어. 아. 근데 이 드라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림을 잘 활용을 했던 점이 좀 차별화돼가지고 판타지 사극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좀 선전하고 있지 않나. 네. 실제로 드라마. 시청률이 제일 높았던 때가 그 화훼. 그러니까. 그 네. 화훼를 다룬 두 편의 그. 미술대회죠. 미술대회 그 장면이 가장 그 시청률이 높았던 게 일단은 약간은 서바이벌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다가 그림이 진짜 탁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떤 화가한테 가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그림들을 다 그려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표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좀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더 어 좀 덜 유치하게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CG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CG가 조금 뭐 허접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판타지 사극에서는 사실 연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처음 앞부분에 나왔던 그 시각장애 연기를 했던 분들의 연기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판타지 사극에서 이 정도 수준의 연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은 연출이 상당히 잘 조율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앞부분의 1회, 2회차에서는 좀 한번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두 아역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인터뷰도 했었냐면 그 신문, 모 신문사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우, 이 홍청기는 아역들이 너무 저 연기를 잘했는데 왜 1회에서 끝나버리나요? 요즘에 왜 이렇게 아역들이 잘 안 나오죠?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아역들이 이 앞에서 막 충분히 뭔가를 쌓아서 갈 수 있을 만큼 회차가 막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예전에는 50회, 60회 했는데 그러니까 아역이 한 10회차 정도를 떼어줘야 그다음에 스토리 전개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16회 안에서 다 끝나야 되니까 맞네요. 1회나 2회 안에 아역들이 넘어가서 본 배우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에 다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 안에 연기들이 정말 잘 조율이 됐고 뭐 잠깐 나오는 사람들의 연기들까지도 정말 일정한 수준 이상을 갖다 다 보여줬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고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다 이렇게 나왔을 때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의 일정한 매뉴얼에 잘 준수된 그런 연기 수준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짜 1화만 나왔는데도 임팩트가 진짜 커서 기억에 딱 남았던 것 같아요. 아역들 빼고 다른 분들의 연기는 어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사극 보면서 놀라운 게 있는데 네. 전에는 그 사극에 뭐 아이돌도 등장을 하고 젊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면은 어색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요. 맞아요. 뭐 현대적인 어떤 느낌의 대사 친다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홍천계에서도 보면은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젊은 배우들인데 사극의 그 대사조를 정말 잘하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의 이제는 연기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저는 공명 씨가 약간 좀 약간 빈틈이 있는 것 같은데도 약간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에 부합한 연기라서 좀 개인적으로 호감이 많이 갔어요. 공명 씨 연기가 진짜 실제로 지금 여기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명의 배우들은 정말 보통 이상의 탁월한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곽시양 씨, 공명 씨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대비가 되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두 왕자죠. 예. 그리고 거기에 유정 씨가 원래 자기의 캐릭터를 너무 반복해서 소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럼 김유정 말고 누가 생각났겠느냐. 여기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원작의 캐릭터하고 달라요. 김유정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명도 더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작에는 삼각관계가 없어요. 밋밋해. 그런데 그렇게 밋밋한 것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면 그거 계속 몰입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서영 씨는 네. 보시면서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저는 원래 그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네. 너무 설레가지고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누구와 누구 러브라인을. 이렇게 세 분이, 특히 이분이 약간 렌즈를 껴서 그런지 안효섭 씨. 네.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효섭 씨 같은 경우는 연기를 충분히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각장애인 연기도 상당히 그 수준에서는 잘 소화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연출의 몫이 크다. 연출이 잘 그 캐릭터들을 작가와 함께 구현을 잘 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조화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체적인 그 톤을 보면 연출에서 약간 K 트와일라이트 약간 비슷하게 뭐 좀비물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잘 된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레퍼런스를 따라가면 실패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이런 보여드리고 거.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 로버트 패틴슨이랑 맞아요. 그러니까 안효섭 씨가 살짝 연기가 좀 그래도 구력이 많이 안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저런 분장이나 이 CG의 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참 특정한 그런 캐릭터 연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렇게 분장이나 CG가 도와주니까 조금은 더 쉽게 그렇죠. 이런 확연한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컴퓨터 그래픽 쪽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전에 SBS 환타지 사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전부 다 CG뷰를 일종의 도배를 하듯이 맞아. 비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작품을 보면 제가 그냥 표현하기로는 포인트 그래픽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림 그릴 때 그 나비가 날라와 가지고 그림에 앉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뿌옇게 도배질 하면 이게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지만은 적재적소에 뭐 사람 얼굴의 특정 부분이라든지 특정 캐릭터가 등장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인트 그래픽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점을 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는 이제 하루에 프로그램 한 세네 개 하고 네. 그 다음날 피곤하면은 네.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빨갛게 충혈되거든요. 그럴 때는 예.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여기 와서 성수대로 와서 한재원 하나 딱 먹으면 예.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한재원 하나 좀 먹어볼까요? 그렇죠. 네. 예. 아 광고 타임 잘 잡았어. 아, 네. 좋았습니다. 예. 자 한재원 산삼치명단 요거 진짜 물건 아닙니까? 이 한재원 산삼치명단은 강원도 청정야산에서 자란 산양산삼과 약전에 등재된 치명. 이거 김유정 씨한테 주고 싶다. 아, 그렇습니다. 아버님한테 한 번이 돼가지고.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을 조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미세 에어밀봉법으로 잘 갈아서 그래서 벌꿀로 발문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씹으면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딩 입맛인 민준이도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명민준 씨 어때요? 이게 원래 이게 쓰다면 진짜 넌 초딩 입맛이야. 초딩입니다. 예. 아 쓴데 솔직히 맛을 떠나서 몸에 진짜 좋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원래 감기도 잘 걸리는데 여기 와서 매주 이거 하나씩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 때 왜 이 제품이 매진이 됐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약을 해놓지만 제품 출시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약해 놓으시고 또 이 출시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 주셔서 성수대로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면 이번에 그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생겼던 그런 어떤 서비스 선물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이거는 뭐 이 지금과 같이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보험이 하나 든든하게 날 지켜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또 보장 자산이라고 요즘에 평가하는 이유가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떤 그 상황을 맞았을 때 급격히 내 삶의 질이 추락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보장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야, 요렇게 떠넘기는 게 스킬. 예. 자,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은 바로 그걸 짚어줍니다. 그 나이 때에 맞는 그 가족 구성원에 맞는 그리고 또 반드시 꼭 챙겨야 돼. 그런 보장을 먼저 알려주니까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7612-3303 여기로 전화하시면 그냥 무료로 와가지고 요 앞에까지 와가지고 직접 여기 앉아서 네.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010-7612-3303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좋습니다. 자 이제 한재원도 먹어봤고 보험도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뭐 지구용사 벡터맨의 성인 버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판타지 사극이 몰입이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몰입이 딱 안 돼버리면 그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어벤져스도 그렇고 뭐 그 별에서 온 그대 요것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은 몰입을 했지만 몰입을 못 하시는 몇몇 분들은 그냥 단번에 유치하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판타지 사극 이런 거에 대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판타지 사극의 탄생 배경부터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또 그런 부분을 좀 민준 씨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판타지 사극의 애초에 나올 때는요. 사극으로 해볼 만한 걸 다 했어. 장이 더 이상 할 게 없어. 장이빈은 몇 번 만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해. 맨날 돌아가면서 장이빈, 장목수, 동해 이러잖아. 세종.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고려시대로 넘어갔어. 고려시대도 하다가 그것도 다 해봤어. 안 되니까 삼국시대까지 갔어. 삼국시대에 갔다가 이제 그 위까지 가는 거야. 고조선. 거기까지 갔더니 이제는 이게 진짜 고증된 사진이야 어쩌냐 그러면서 막 말이 많아. 그래서 에이씨 그냥 나 환상적인 그런 내 상상을 마음껏 풀어볼 거야. 그래서 판타지 사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초기에 나왔을 땐 정말 신선했어요. 그렇게 CG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요. 처음에 뭐 나왔었죠? 그 판타지 사극으로 분류되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들은 대개 이제
뭔가 신비로운 그런 그 중국 하면은 맨날 쿵 하면서 신비로운 그런 장면들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 와서 신비로운 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구현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다 그러지만 그런 작품일수록 또 시청층이 넓어요. 넓은 시청층이 보니까 시청률도 좋아. 그래가지고 판타지 사극이 굉장히 초반엔 각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민주 씨 같은 지적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판타지 사극이라고 하는 것도 시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판타지 사극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런가요? 예. 원래 대하 사극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판타지 사극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사극이 정통 사극 이제 시적 배경을 이제 생각했을 때 뭐 고조선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고조선 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현실과 유리되는 거지. 그렇죠. 아. 갑자기 사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경이 나와. 예를 들면 옷도 그냥 거적대기 입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상력의 한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궁처럼 가상 드라마가 나왔어요. 가상 상황을 설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나오게 되냐면 약간 크리처물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요. 퇴마 관련된. 그러면 킹덤. 이제 예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유형은 가상 캐릭터를 특수 효과로 만들잖아요. 그럼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컴퓨터 CG가 그 캐릭터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그걸 또 중간에 절충시킨 작품들이 나와요. 그럼 괴물 괴수 캐릭터가 왕을 이렇게 조종하는 듯한. 네. 그러면 이 사극의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 가상의 그런 캐릭터가 빈번하게 등장을 하면은 실제 캐릭터와 가상의 캐릭터가 같이 병존하게 되면 이게 완성도 측면에 봤을 때 잘 안 물리질 못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홍천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되도록이면 그 가상 캐릭터들을 앞에 좀 보여주고 그 마왕이 내린 저주 때문에 이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극복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 요건 하나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판타지 사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장르의 범위가 좁아지긴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퓨전 사극이라 그래서 좀 폭넓게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력을 많이 집어넣은 그런 사극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판타지 장르의 어떤 표현 기법을 많이 이렇게 들여온 그런 사극들을 판타지 사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퓨전 사극과 판타지 사극은 한 형제.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정통 사극이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에 그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로 나타나게 된 그런 장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극대화된 게 판타지. 그러니까 극대화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한계가 명확한 거죠. 너무 현실을 벗어나버리면 상상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세계관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망한 게 조선구마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조선구마사 때문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SBS에서 좀 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배경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뭐 다른 상상적 배경이더라고요. 약간 기시감이 든다고 그러죠. 네. 데자부 비슷한 건데 그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초기에 태종을 두고 벌어졌던 일들이고 태종을 거의 무슨 악령이 휩싸인 것도 아닌 건데 광기가 굉장히 많은 인물로 등장을 시켰고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태종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크리처물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 그 봉인하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 인물들 보면은 이름이 비슷해요. 뭐 양녕대군을 떠올리기도 하고 뭐 충녕대군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성조대왕이라고 하는데 성조대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시감이 들도록 아 완전히 환타지는 아니고 역사적 배경에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조선구마사와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한 번쯤은 이런 시놉시스가 돌아가지고 이런 드라마가 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떠들어 보니까 아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가 뇌피셜을 발동해 보면 기획안은 돈 거야. 기획안은 돌았는데 조선구마사 쪽은 더 오바를 했고 그리고
이 홍천기 쪽은 애초에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만들어 가되 다만 이 태종이 마왕에 깃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움을 벗어내기 위해서 단 왕조라고 하는 걸 설정한 게 아닌가. 이것도 판타지 사극의 숙명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홍천기는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이야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멜로 사극이에요. 왜냐하면 로맨스하고 멜로의 기본적인 차이는 로맨스는 그냥 사랑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김영현 작가 같은 분들은 로맨스를 그리긴 했지만 멜로를 못 그려. 멜로는 뭐냐면요, 약간 비극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 두 주인공이 살아가는데 예. 아까 트와일라잇 말씀하셨잖아요. 그 트와일라잇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 어떤 거냐? 사실 트와일라잇에서는 이제 그 흡혈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흡혈귀는 아니고 마왕이 깃들어가지고 이 두 남녀가 몸에 어떤 신체적 접종을 하게 되면 마왕이 자꾸 뛰쳐나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관점이 나오니까 그런 마왕으로 인한 좀 약간 황당한 판타지 요소가 두 사람의 사랑을 맺지 못하도록 자꾸 배척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존 판타지 사극이나 어떤 로맨스 사극에서는 없었던 요소라서 아마 흥미 포인트가 아닌가. 두 사람이 단순히 뭐 기억상실 걸려가지고 너 기억하네 마네 이런 거였다 그러면 이건 너무 뻔한 드라마 같았겠죠. 그렇죠. 똑같은 기억상실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꼭 또 짚어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면 역사 왜곡은 없는 거냐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논란이 있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왕절이라고 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다 조선이라는 걸 알고 특정한 시기도 좀 거기서 나와요. 뭐냐면 원작도 다 나오고 네. 뭐 조선을 아니 조선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나라를 건국한 지 50년밖에 안 됐다 했어요. 맞아. 조선 시대 배경인데. 네. 그리고 그러네요. 관모도요. 조선 치기 같은 경우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약간 가늘고 길어요. 이렇게 날개가.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복색만 봐도 네. 아, 어느 때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이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 이거 미술 경연대. 네, 이런 미술 경연대에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뭐 왕자가 주도해서 다 대부분 그런 화훼는 양반 계급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양반 계급들과 또 그 중인 계급들의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계급적인 성장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성장이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저 때는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파티 그림 그리면서 한번 놀아보는 파티 그 정도가 있었지 뭐 솔직히 말해서 저 궁궐에서 그림 그리는 그런 관직을 두고 그걸 갖다가 막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딱 궁중에 공식 공무원 화가들만 있었지 이렇게 무슨 그 외의 화가들이 뭐 지방에서 있고 거기서 뭐 하고 이런 거 다 사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진짜 조선이다 이러고 나왔으면 큰 사단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일부러 생각해서 뭐 특정 뭐 인물이나 시기나 이런 거를 특정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만약에 넣으려고. 이 할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어지. 약간 네. 뒤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세종, 뭐, 충녕대군을 기본 모티브 했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이제 전제였을 거예요. 충녕대군, 세종이 워낙 뭐, 출중했잖아요. 네. 다방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연상해가지고 미술대회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사극의 제작.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극이라는 게 특히나 판타지적인 요소를 섞으면 논란이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왜곡. 뭐 그 아니라고 해도 고증에 조금 집착하는 분들은 저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라는 역사 왜곡이라는 그런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두 번째로는 판타지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될 그럴 가능성. 이런 두 가지의 뭐 필수적인 문제점을 가져가는데 왜 그 판타지 사극에 많은 그 제작사들이나 뭐 방송사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인기가 많은 장르인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창의적이기 때문이죠. 창의적. 그러니까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태종이, 어? 중간에 그렇게 그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혈육을 막 죽이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장면을 정치 드라마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팩트에 가깝고 또 그 나름대로 흥미진진함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또 이미 했었고. 이미 많이 했었고. 정치로 만드는 거. 근데 이거를 아, 마왕이 깃들여서. 그래서 그 마왕의 뭐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이전서부터 있었던 운명이 있었고 우리나라 우리 저 사이에 삼신할머니가 들어와 있고 뭐 귀신과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얘기하면 새롭잖아. 아, 메타버스 같아. 그렇지. 아, 너무 좋아요. 그냥 현실 안에 가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들 사람들이 예, 즐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B급이라고 봐야죠. 근데 B급의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갖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이 좀 네.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가 이제 판타지 사극을 할 때 아니면 팩션 사극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그 원칙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일단 뭐 정확하게 고증에 치우쳐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우리 국민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나 맥락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한글날도 다가오는데, 나란말싸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의식은 공감을 해요. 뭐냐면, 과연 한글이 세종이 혼자 만들었겠느냐, 지성의 어떤 총합이다라고 하는데, 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식을 좀 벗어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신미대사가 거의 주도적으로 만들고, 뭐, 세종을 혼내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너무 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몸통이 아니고 그 최종 결제자였군요. 네, 근데 그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그 상식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신미대사가 어느 정도 그 과정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협력을 하고 기여했다 정도만 있으면은 굉장히 새로웠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홍천기도 처음부터 뭐 마왕이 들어가지고 선왕이 네. 다 모든 거를 조작을 하고 이랬다 그러면 그게 너무 과도하게 튀어졌다 그러면 처음부터 역사는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실 특정 시대에 기시감을 주는 거는 뭐냐면은 생생함. 그러니까 완전 판타지는 아니고 뭔가 현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배경을 슬쩍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해품다리 한 공헌도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아 그러면 중국의 사극도 있고 일본의 사극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극은 뭘로 갈 거냐? 중국이 하지 못하는 사극이 뭐냐? 그건 결국에는 유령 어떤 또 다른 존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거 다루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종이 자기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 현실 정치의 문제이고. 그걸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마왕이 조종을 해야 됐다 그러면요. 거기서 확 깨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 굵직한 그런, 이걸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청자 분들한테도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굵직한 책들은. 이게 이미 이제 신화를 좀 공부해보면은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싱 체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화 얘기를 보면은 그럴듯한 얘기가 쭉 흘러가는데 중간에 덜컥덜컥거리는 게 있어. 잃어버린 고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기록도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도 어떤 이유에든 사라져버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소실된. 기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이런 부분을 채워넣는 정도로 해야지 전체를 새롭게 그려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재밌게 한 게 영화 광해 아니에요? 그렇지. 광해가 딱 그게 없어진 광해 정도가 딱 좋은 거죠. 그게 진짜 재밌었죠. 예. 대장금도 뭐 군데군데 묘사에는 문제들이 좀 있지만 애초에 미싱 체인이 많이 있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한 줄밖에 없어. 기록 자체가.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뭐 창작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선택을 하시라. 아. 이거는 솔직히 좀, 아유, 정말 외국의 그 어떤 그 부분이 홍천기도 굉장히 많다. 아까 위험하다.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른 범주죠. 아, 다른 범주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캐릭터로 구현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역사 왜곡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숨겨진 의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시각장애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눈먼 설정이 우리 사회에서 약간 뭐 블라인드 오디션이나 스펙이 없는 청춘들을 약간 못 알아보는 그런 심볼로도 좀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너무 보셨어요? 너무 확대 해석 아니에요? 확대 해석인가요? 아, 뭔가 블라인드 체험까지 간다고? 네. 아니 근데 또 아, 네. 말씀하세요. 아 근데 일단 저는 그 캐릭터 설정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장애인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애인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 학자들도 조선 시대에 그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나름대로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면 미술 이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사대부에 한정되긴 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세종 시기 때에도 뭐 맹인 연주가, 뭐 맹인 점술가, 점술하러 가는 게 요즘처럼 사자가 아니고 정말 그 나라였던 그런 안녕을 위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거를 물론 환타지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듯해요. 그래서 시각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배를 해가지고 천문관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거. 요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설정이었다. 그리고 연기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그 시각장애 역할을 하면서 나름 천문 역할을 하는 것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최초로 재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연기력도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세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럼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시각장애인의 그때 당시의 사회적 지위나 뭐 혹은 그 직업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표현하려고 그럼 시각장애인 선택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애초에 설정에 눈을 먼다는 게 뭔가 예를 들어 눈먼 자들의 사회와 같은 그런 식의 고민들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좀 더 원초적인 근본적인. 근본적인 고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마왕이 눈을 빼앗겨서 힘이 봉인되잖아요. 네. 이런 모티브 신화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제팔 요일인가 같은 경우도 부처가 그 악마들을 갖다 봉인해 놓는데 눈을 뽑아요. 그래서 다른 상자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 눈이 이제 몸을 만나게 되면 악마가 와서 세상이 멸망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의 모티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고유의 이 동양적 설화에서부터 이걸 빼왔어요. 빼와서 그러면 그 눈먼 초능력 존재자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을 두루두루 헤아리고 살피고 이러지 않는다면 그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럼 그 눈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지. 권력자는 반드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그러면서 자료를 막 찾아서 아 맞아 천문관 이런 걸 발견하고 그걸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작가 원작 작가도 그렇고 이런 그 드라마 작가도 고민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걸 그럴듯하게 잘 그려냈다.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와 이 표현이 잘 조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홍청기 지금 시청률 얼마나 나온다고요? 10%. 지금 5, 6회가 9%, 네. 10%. 특히 와. 6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미술 경연 대회잖아요. 네. 거기서 주인공이 홍청기가 이기게 되는 그 장면 때문인지 10%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한 8%, 지금 9% 요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꽤 많이 나온 셈이죠. 엄청 실제로 앞으로는 시청률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게 일단은 본격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계급과 뭐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사랑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권례에서 또 일어나. 그럼 권례에서 또 얼마나 암투나 암살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시청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또 메시지도 더 강해질 거예요. 홍청기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맞아요. 실제 원작 소설에서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의지와 자기 확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잃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얻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흥미진진하게 보시는 것도 젊은 우리 세대들한테 나름대로의 하나의 메시지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홍청기 그러면은 우리 한 주평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아, 홍청기는 할 일이 참 많구나. 조선시대도 참 이렇게 여성이 할 일이 많았겠구나. 참 어려운 치매라고 하기에 뭐 그럴 정도로 어려운 아버지도 봉양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어린 시절 그 첫사랑도 찾아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여성 관점에서 이렇게 그림을 매개로 해서 잘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판타지 사극과 절묘하게 그려내는 것 좀 반가웠고요. 앞으로 좀 판타지 사극이 현실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유정이는 성장 중. 배우겠죠. 그놈의. 아니 그렇게 자랑하실 거면 여기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요. 한번 나와야죠. 김유정 배우는 네.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계에서. 사실 뭐 아주 화려한 그런 미모는 아닌데 그런데 어떤 배역을 던져줘도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뭐랄까 신체적인 조건과 그리고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비슷한 어떤 그 캐릭터로 오랫동안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홍청기가 이런 소비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해품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흐름의 정점을 딱 찍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고 진짜 이제는 지금 데뷔한 지 지금 몇 년인지 몰라요. 6살에 데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데뷔 경력에 맞게 좀 모험적인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작품들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 씨가 약간 좀 그 나쁜 역할 맡기에 좀 너무 예쁜 얼굴인 것 같아요. 아, 나쁜 너무 전형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아 그래요? 뭐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에서 빙의된 역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섯 살에 첫 데뷔 영화가 그 제4의 층인가 해가지고 공포 영화였어요. 그때 악령이 들린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시나리오를 썼죠. 예.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그렇죠. 예. 아유 정말. 세영 씨 한주평. 저는 이 퓨전 사극이 이런 나름의 매력도 있지만 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하 사극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좀 해외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수출이 돼가지고 좀 한국사도 좀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써놨던 연극이 있는데. 우와. 저 연기 잘하세요. 어미의 노래라고 하는 힘없는. 어미의 노래요? 네. 이게 이제 환웅과 네. 또 옥녀. 옥녀. 옥녀의 그 운명적 만남과 사랑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있어요. 판타지 사극이거든요. 넷플릭스로 가서 한번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요? 네. 저는 홍청기로 삼행시 갈까요? 아, 자꾸 삼행시 시키지 마요. 삼행시 너무 잘해서 그래. 홍청기는 지나가고 네. 오늘도 제 선택은 틀렸다. 그렇게 할게요. 기대를 안 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다 망할 거라는 건 다 잘 되고 잘 될 거라는 건 다 망해가지고 네, 아 홍청기 보면서 시청률 보고 깜짝 놀랐네. 예. 앞으로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시청률이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재미없다고 했으니까 네. 대박 솔직히 치겠죠. 홍청기를 넷플릭스에서 오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으면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갯마을 차차차가 지금 네. 넷플릭스에서 그 10위권에 계속 있거든. 1위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고 그 구파리들 그 갯마을 차차차가 하거든요. 그것도 네. 전 세계 순위라 네. 맞아요. 네. 전 세계 순위. 잘 알려지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매력들이 충분한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다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청기도 얼마나 멋지지? 이 비주얼이 진짜 K-Twilight. 아, 그렇죠. K-Twilight이라면서 홍보해가지고 쫙 나가면 네. 꽤 괜찮았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웨이브도 세계 시장으로 나가나? 나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나갔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울고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나 돈 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요? OTT를 몇 개 돈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다 봐야 돼가지고. 줄이세요. 전 하나도 안 내는데. 왜 이렇게 드라마 중독하면 안 되죠? 저는 평론가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참 진행 잘. 내 직업을.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드라마 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검은태양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건 사극이잖아요. 멘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제목만 갈아 끼는 것 같은데요. 사극은 또 처음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극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콘텐츠를 할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저 이미 좀 생각해 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10월 14일 날 또 런칭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카카오 TV에서. 네. 아, 카카오 놀란 말. 사랑과 전쟁이 런칭을 합니다. 네? 옛날에 그. 그전, 그거. 사주 읽겠습니다. 요거 한번. 나 너무 궁금한 게. 그, 저 선정적인. 네. 그런 드라마인데 카카오 TV가 가져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면 항상 그거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로 금요일 날 했잖아 금요일 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 막 야하지도 않거든요 막 야한 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내용 전개는 진짜 내용이 막장이지 맞아 막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때 막장.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거 그렇게 재밌게 봤던 거 와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부모님과 함께 봤어요? TV가 그걸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녹여낼지 이거 카카오의 이미지랑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런칭을 할 때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음 주 되나? 다음 주 14일 목요일이요. 목요일이야? 그럼 그날 하는데 우리가 그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보고 와서 하면 오케이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랑과 전쟁으로 얘기할 게 많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은 여기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